아시대로 테러입니다. 오늘은 현실에서 전혀 무쓸모하며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취향으로 구매한 제품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. 가성비 넘치는 성능과 가격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나가기를 클릭해주십시오. 무쓸모 쇼핑 첫 번째 제품, 반다이에서 나온 퍼스트 건담 기캡입니다. 가격은 5만원 초반대고요. 구매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습니다. 포장 상태만 보면 전혀 기캡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. 포장이 너무 꼼꼼하군요. 연병 씨구택도 겹겹이도 쌓았네. 불길한이라는 거죠. 연병 씨 깨져있네요. 젠장. 이게 접착제를 발라놨는데 떼진 것 같습니다. 젠장. 연병 씨 온도질하고 있어야 되네. 어디다 하는 것이 좋을까? 어쨌든 미션 석세스. 두 번째, 원피스 사우즈드 써니 드리프트 병입니다. 네, 이거 자동차 앞에 비치해 두려고 했는데 햇볕을 좀 쐬니까 얘가 뿌얘집니다. 혹시나 식사광선을 많이 쐬면은 여기 안에 김 같은 게 서리거든요. 그래서 자동차 앞에 두는 게 과연 맞는지 모르겠어요. 고민입니다. 세 번째 무쓸모 쇼핑 아이템, 오리 미끄럼틀입니다.
네, 여러분도 어떠셨습니까? 좀 무쓸모하죠? 내 돈으로 사기엔 아깝고 호기심은 생기는 그런 제품들 아니었나요? 저도 궁금증을 참지 못해서 구매를 했는데요. 건담 킵캡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성비가 너무 안 나옵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키보드 가격이랑 비슷해요. 네, 킵캡이 그런 경우도 있었고 얘는 정말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겠네. 뭐 어쨌든 얘는 좀 보고 있으면 멍해져요. 근데 멍해지면서도 약간 힐링되는 게 있네요. 어쨌든 쓸모는 없을지언정 저에게 자그마한 행복을 준 제품들이었고요. 다음에는 그래도 좀 더 유용한 제품,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찾아와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테루였고요. 제 리뷰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저는 그럼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